방역에 협조하고는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사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한 달 반째 이어진 4단계가 2주 더 연장되고 또 지금보다 1시간 더 빨리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현남 기자, 거리 두기 연장 방안이 오늘 발표됐는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 중앙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부터 이곳 시장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분위기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곳 중앙시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장을 보는 손님들을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이곳 시장은 한산했습니다. 이곳 중앙시장을 30년째 지켜온 한 음식점, 이 음식점도 타격이 크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한번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제 뒤로 보시다시피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 사장님이 작성하시는 매출 장부인데요. 나흘치의 매출 기록입니다. 하루는 많게는 두 팀이 방문한 기록도 있지만 이마저도 사장님의 지인이셨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하루에 한 팀, 매출은 하루에 10만 원도 채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때까지 살면서 저는 원래 같은 경우는 처음이네. 처음이. 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 다 그렇지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정부를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코로나가 뭐고 이제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네, 앞으로 가게 영업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저녁 시간에는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일부 방침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4명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식당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반길만 한데요. 하지만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되면서 밤 9시에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토로했습니다. 곤란하기도 하고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일단 사람들이 거리에 없으니까. 조금 더 나은 적도 있는데 한 시간이 줄어드니까 뭐 비슷하겠다 생각은 난 글쎄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데 언제까지란 기약조차 없는 게 더 상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시장에서 SBS 전연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